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2자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비행기 국제 평화 기대 주장을 환영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국제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자 역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평화 기대 제안은 한반도의 통일적 평화 체제를 완성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인 비전입니다. 국제사회에 걸맞춰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날 있었던 9번째 한미정상회담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한미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더 굳건히 다지고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진전된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IOC와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공동분을 시작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 한층 더 탄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뜻이 앞에 있는 대정부 질문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을 정쟁과 장관 흔들기로 일관하겠다고 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대정부 질문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일 뿐입니다. 민생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으로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정감사도 재탕 삼탕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자유한국당은 숨기지 않습니다. 법사위에서는 69명에 이르는 정쟁용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오촌 조카까지 부르자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국민의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도는 소중한 국민의 시간을 일단 정당화하겠다는 달성과 다름없습니다. 소중한 민생의 시간에 무차별적인 정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민 대반, 민생 대반이라는 점을 밝혀줍니다.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정쟁을 막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시도하는 정쟁 맞는 국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관계없는 국민신청을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명분 없는 국정조사, 장관 해임 요구에 일체 임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소중한 국민의 시간은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 공격,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위협의 파도가 겨울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마비시키고 또 주말에는 전국에서 장례식을 열겠다고 합니다. 개천절에는 각자 태극기 부대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정치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민생에 눈 감고 정쟁에만 열중한다면 국민의 처절한 염원, 처절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더욱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청이 혁신해서 선제적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우리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돼지열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당정청이 필사의 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해외금리연계펀드, 이른바 DLF와 관련해서 철저한 신상 구현과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해외금리연계펀드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까지 나타났습니다. 3,000명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충격적인 손실 확장에 또 망연이 사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보유자금을 투자한 20대 이상 분들이 1,44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정부와 감독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합니다. 합동 검사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 판매에 대한 개인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자산 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책임 규명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및 감독기구 정비에 적극 쓰겠습니다. 끝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 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피의 사실 유포, 별건 수사, 장시간의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또 정치검찰의 복귀에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검찰개혁의 시간이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때가 되면 주저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섰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영식 정치교육위원장의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장시중 감정청취를 갖고 소재 보통 장비 산업 특별법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낳으려 법정부적 차원에서 진화됩니다. 현행 소재 부품 산업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상시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실증 테스트별, 인력 양성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과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특히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지원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을 다음 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론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연구개발 및 유력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책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산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행보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법원장은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료 인과 적용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현장 휴고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해 왔습니다. 이 같은 홍보의 연장점에서 우리당은 어제 민관합동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
중앙센터를 찾아 핵심 소재 수급 효과 등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기계라 등으로 소재 부품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미리 주시하면서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WTO 제재에 대해 일본이 양자용기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관련 분야를 개시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일본도 결제의 지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양국 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회복과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쟁 불용과 남북 안전보장, 공동번영 협정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유럽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무장 지대를 국제평화 지대로 변화시켜 반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가 도전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공고하고 전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참으로 의미 있는 구상입니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구조 평화체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역시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반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한 점은 무엇보다 큰 수확입니다. 6월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 의지를 분명히 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무상을 확보의 현장 또한 높은 수반 성과라 할 것입니다. 보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적 평화체제 정책의 중요한 이전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 관련 상법의 정기국회의 처리 등으로 다양한 남북교육협력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지 간략히 말씀했으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대유해권이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파주 본부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연천, 김포, 강화민,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현장과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중증 관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고 대대적 소독과 함께 일시 이동 중심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추적 등을 확대하고 군 제독차 및 소독차 등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충원해서 소독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차원의 총력 이상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의 협조체계 또한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현재의 대응 시기를 격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역시 현실을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인식하고 관계당국의 방향구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약에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도산업은 물론 연구원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비상한 각으로 코로나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ASF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의 음주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을 최대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을 추는 동안에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당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위 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데 이어서 내일은 특위회의를 열어 중증 관리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당뇨혈을 개최, ASF 퇴치는 물론 백신 개발과 음식물 급여 전면 금지 법제화 등 중장기 적인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중에는 교육사다리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고려 대상자의 고등교육기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분양성과는 사회평화를 위한 효량수로 역할됩니다. 기회분양성과의 교육대응으로 지난 10년 만에 구조를 분석해보니 초기법자주로 기회분양성과는 2009년 7%에서 2019년 11.7%로 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립대의 증가폭은 보건복지의 전반이 되지 않았고 수도권자의 증가폭은 지방대의 3분의 1 수준을 공유합니다. 더군다나 연세대, 의료대, 성균관의 사람들은 기획기능성과 비율이 10년 정도의 의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공감성 추구는 선택이라나 승리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병민주당 교육원정상 담당 책임은 첫 회의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참여하는 특위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회원을 도출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자유국당에서 나온 바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초적인 혼란감에 대한 말을 하는 데 대해 보면 같은 좋은 인사를 내려드립니다. 어제 나름대로는 김정은 북한 국민연합 답변 가능성에 대해 정권 유지 수단은 북한답게 엉뚱하며 조국 덕기용이라고 매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고생답변 가능성을 북한답게 엉뚱한 것은 정부의 자유한국당 당선 이현재 위원이었고 오히려 이혜원 정책위원장과 김민기 후보인 지상에서는 국정원이 신중하게 발표했다면 이민재위가 브리핑을 반박했습니다. 나름대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부터 확인한 사람입니다. 올 나라가 웨이스 정포에 따라잡지 국민청년과 한명 대표가 돼지열병 예방의 현상을 지적하고 총리가 정면에 나서라고 통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절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제 25일 언급했는데요. 이미 17일과 24일 이만희 총리는 ASF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나름 최종 대책을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기의 혼이 당분간 도착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면 집행 뉴스를 통하고 공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로 국내 수업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정년에 와서 기업인과를 단합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인 차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 나누고 수차례 걸쳐서 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제 모임에 간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제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최근에 모임을 발당을 맡고 계셔서 저희가 판단하고 싶은 거의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요. 언제 모임 공부를 하는 분들이 경북지모, 경북지모 의원들 중심으로 왔어요.
사실상에 빠져있고, 우리는 또한 해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발동을 사하고 힘을 모으는 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정년연간의 담당자가 아니고 실업의 기업가의 담당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 요청에 따라서 정년을 탈퇴한 삼성, 현대, LG, SK도 사회대표로 함께 담당을 했고요. 장소와 정경구라는 회의실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정경의 회의실을 찾아가는 것이 좀 우려가 있어서 장소를 좀 바꿔보려는 노력도 같이 정경구와 직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았고 하다 보니 갈만한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경구가 계셔서 괜찮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아침 노무현재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정부, 운전편 아니다. 여러분들의 기억하기 좋은 나라, 홍보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제가 어제 모두가로 말씀드린 내용의 이유가 좀 모두가 되는데요. 틀린 얘기, 딱 꾸준히 틀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영향이지만, 조금 의도가 큰지에 좀 숨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노력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고, 제가 특히 내용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소중함이 아니겠냐 라고 했는데, 노동이 행복한 나라는 싹다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마도 이렇게 인류의 방안에 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해하시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 말미에 이분들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경회의 2년전에 그린트랙에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름변경, 기업회장단의 이행기, 공개발위원회 등 회원사를 위한 절차에서. 그리고 정경회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회의에서도 그 자리를 알고 저한테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정년을 마친 모습을 교정은 7대 개혁 수준에서 늘어나겠다. 실제로 이미 몇몇까지는 상당히 늘어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명적인 분들이어가지고 당연히 보다 더 논의를 좀 시작해 생각합니다. 전기의 경과 민감한 노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연대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신고 단위에서 공동 의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연대를 참가하는 정책연대 사회학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이 좀 의도적인지 악의적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도적인지 그런 내용을 보면 노동계가 특히나 오래갔다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말한 중에 의회사나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것이 한국중과 정책에서 깨지는 걸 우려가 되지 않기에, 그리고 만약에 우려가 됐었다고 한다면, 우려가 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께 전적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빠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인물에 위중 신명정세들이 한국이 가장 됩니다. 이런 인물은 톡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 경제학자인 하버드대학교의 퍼커슨 교수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외나 누구나 경제주체나 노동자나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나 누구든가 본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한국경제를 조사해서 살펴보는데 기업, 노동자, 정치 이것이 따로 연애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닌 분들, 첫째로 부탁드립니다.